차량은 2004의 오각자 뉴 라세티 오토 차량입니다. 대우 자동차고요. 대우 마크가 보이는 것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외관을 먼저 볼게요. 범퍼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고요. 색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색이 살짝 나요. 이색이 좀 있고 뒤 범퍼 하단에 살짝 벗겨져 있고 조수석 뒷문자 벗겨져 있고 범퍼 밑에 살짝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그거 외에는 여기도 물론 이색이 납니다. 얘네 두 개랑 얘가 틀려요. 그 다음에 휀다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정도 범퍼에 스크래치 있고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확인이 틀리죠? 앞에 휀다랑 조수석 뒷문짝이 색이 완전 틀립니다. 그 뒷문짝에 살짝 부식이 있고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 있고요. 트렁크 깔끔하고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고요. 이쪽도 미세하게 스크래치. 휀다에 그냥 살짝 스크래치 정도. 그리고 휀다에 살짝 미세 스크래치. 뭐 그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2004의 오각자 뉴 라세티 오토 차량, 대우 차량이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 있죠. 미세한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제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만 잘 보일 뿐이지. 어우, 죄송합니다. 밤이 되니까 좀 쌀쌀해졌어요. 갑자기 날씨가 밤이 되니까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실제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영상으로 잘 보일 뿐이지. 가끔씩 영상으로 잘 보이고 실물이 안 보일 때가 있고요. 가끔씩 실물로 잘 보이고 영상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살짝 미세하게 스크래치들이 있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아주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물의 변사체죠. 이런 것들은 곤충? 곤충. 동물이 아니고 곤충입니다. 곤충들의 변사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한데 뭐 외형을 변형시킬 만한 스크래치는 아니죠. 그냥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스크래치 정도? 괜찮아요. 자, 전면부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본연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요정도 스크래치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감가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전면부 표식이 있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흔한 표식. 저거는 쉬핑마크라 그래 가지고요. 바이어가 이 차량을 하역할 때 손쉽게 자기 위치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저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굉장히 일종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죠. 휀다 스크래치가 살짝 있고요. 아, 제가 왜 방금 전에 좀 저러냐면은 어떤 분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뻘쭘해가지고 순간 영상을 끌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쳐다보고 있지 자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우리 옆에 사무실 아시죠? 저 그 선글라스 끼신 분, 제가 그분한테 인사를 잘 드리니까는 이제 좀 친해졌습니다. 자, 전면부 유리 다시 시작할게요. 아까 어떤 아저씨가 땡그랗게 쳐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 보고 그 어른 거 있잖아요. 멈춰. 멈췄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 이 표식, 저 표식이 뭐냐면 이 차량을 하역했을 때 바이어가 손쉽게 자기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나타내주는 표시죠. 일종의 표시입니다. 하역할 때 이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넘버만 알면 되지만 이 로로, 그러니까 묶어서 가는 이런 차량들은 배에 진짜 수백 대 묶어서 가거든요. 그런 차들을 쉽게 자기 차량을 발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식을, 자기만의 고유의 표식을 남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에서 차를 내릴 때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친구 흑인종 친구가 있고요. 자, 휀다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지만 살짝 변형이 됐죠. 원래 모양이 살짝 변형이 됐습니다. 크게 변형은 안 됐고요. 살짝 변형됐음을 알 수가 있지만 뭐 안 보이죠. 이런 거 사실 못 본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요 차량이 좀 단점은 이색이 있습니다. 이 은색은, 이색이라는 게 뭐냐면 색깔이 틀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차량은 얘네는 다 비슷해요. 색깔이 이 두 개 비슷한데 얘랑 얘가 색깔이 너무 두꺼워요. 두껍다? 어둡다.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어두워서 밝은 날에 딱 보면은 얘네 둘은 얼추 비슷한데 얘네 둘이는 완전 시커매요. 검은색에 가까운 은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하면 때에 따라서는 감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만 이색이 심하면 때로는 매집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은색이 되게 심해요. 검은색이나 흰색은 대충 색깔이 맞습니다. 뭐 베이지색도 대충 맞고, 근데 이 은색은 정말 도장을 잘 맞추지 않으면 색깔이 거의 안 맞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데 다 보이시죠? 고무에 다 은색 도료를 이용해 가지고 도장을 함에 있어서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문짝 두 개가 색깔이 좀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도장 이게 오리지널인지 아니면 이 휀다랑 본네트가 오리지널인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왜 여기 이 지금 도색 흔적도 지금 도어캐치 부분을 이렇게 도색을 한 것 뿐이지 이 차들을 정확히 도색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흔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저랑 한번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해가 떨어졌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살펴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해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면은 그냥 훅 하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보긴 하겠지만 이 시간에 차 보면 되겠죠? 자, 각설하고 차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부식은 아예 없는 차입니다. 부식 보이지 않죠? 미세하게 콕콕콕콕 찍힌 부식들은 사실 부식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귀염둥이 친구들이에요. 전혀 상관없고요. 이쪽도 스텝 쪽에는 전혀 그 어떤 부식도 찾아볼 수가 없는 완벽한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부 부식 당연히 없겠죠. 이 정도 부식이 있는데 아하 아니나 다를까. 이래서 항상 차는 자만심을 갖지 말고 항상 평정심으로 일관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부식 보이시죠? 아니 이렇게 외관이 같은 차에도 이렇게 부식이 아무에 뭐 있을 수 있구나. 와 놀랍네요. 그죠? 이렇게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져서 벌룩거리는 이런 부식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사주해야 됩니다. 차량을 삼에 있어서 항상 이 자만감은 저에게 마이너스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차량을 볼 때는 신중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차량을 관찰 후에 구입하는 것이 제가 망하지 않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막 무조건 보수적으로 사지는 않으니까요. 연락 주세요. 자, 범퍼 미세하게 도장을 했죠. 은색 도료를 이용해 가지고 도장을 했지만 그 형세가 아주 보기 안 좋다거나 뭐 흉물스럽다거나 뭐 폭파해서 그걸 메꿨다거나 그러는 적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 용서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는 감까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죠? 용서하겠다 정도. 아 무슨 언어의 마술사야. 연애 용술사가 용서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표현을 또 아유 죄송합니다. 제 심심해서 그래요. 자 라세티라고 적혀 있고요. 맥스 16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굉장히 깔끔하고요. 미세하게 붙어치가 좀 있긴 하지만 그 형세가 거의 뭐 새차 진비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수석 한번 볼게요. 운전석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쪽은 또 이쪽 앞에 휀다가 시커멓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색은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어디 외관이 지저분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저분해 가지고 이렇게 도색을 칠함에 있어서 그 외관이 크게 기스가 났다면 전체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색을 하게 되면 안 맞아요 색깔이. 그래서 이 은색은 감가 요인이 가장 큰 게 바로 이 색입니다. 이것도 아침에 보시게 되면은 얘는 거의 검은색의 은색에 가까워요. 검은색 은색에. 얘는 밝은 은색이고요. 어떤 게 사실 진짜인지 몰라요. 스스로 일일이 다 까봐야 됩니다. 딱 봐도 그냥 검죠? 얘보다는. 뭐 그렇게 못 느끼시나요? 제 눈이 이상한 걸까요? 자, 검어요. 검은색입니다. 딱 보면은 눈썰미가 좀 있는 분들은 이 검은색 은색인 검은 은색 계열이구나. 이렇게 딱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색 이런 것들이 차량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때로는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부 부식 전혀 없죠. 여기도 하부의 부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 하단부 한번 부식 볼까요? 하단부 부식 깔끔하죠. 깔끔한데 깔끔한데 여기도 역시 중간쯤에 이렇게 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차량을 봤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차량을 봐야지 겉에서만 딱 보고 완전 깨끗한데 이거 부식 없겠어 라고 지나치게 되면은 이런 결정적인 부식이 저에게 공격을 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네트를 열어서 사고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 열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무슨 시트? 그렇죠 직물 시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본네트를 열어서 거치를 한 후에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에코텍 사골 엔진이죠. 정말 많이 보고 대우에는 항상 이 엔진이 있어요. 얘는 에코텍 2네요. 뭐 에코텍이건 뭐 에코텍 2고 에코텍 3건 일단 에코텍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름이 무슨 꼬꼬덱도 아니고 이게 뭐야 꼬꼬덱 에코텍. 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보겠습니다. 자 닦으면 나와요. 닦으면 이렇게 예쁘게
전면부 본네트 스티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리지널이랑 가정하에 본네트 한번 볼까요? 자, 탈거의 흔적이나 도장의 벗겨짐 전혀 없죠. 여기도 탈거 흔적, 도장의 벗겨짐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네요. 굉장히 완벽해요. 자, 저도 한번 볼까요? 아, 배가 고파요, 여러분. 아, 배가 고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지금 계속 나요. 자, 도장의 벗겨짐, 도색의 벗겨짐, 나사선의 망가짐 전혀 없죠. 자, 이 본네트, 네 이놈, 너는 오리지널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배 고파. 자, 휀다 한번 볼까요? 휀다. 살짝 탈거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안 보여도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나사선의 약간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 두 눈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거 볼까요? 그 위에 거는 밑에 거보다 좀 더 심하죠? 나사선이 좀 더 망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것도 나사선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휀다 무슨 작업을 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흔적이 여기 또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은색 도료를 바르는 과정에서 여기도 묻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도장을 함에 있어서 휀다를 탈부착 후에 도장을 진행하고 다시 붙였구나.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시커멓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나오죠? 아주 정확합니다. 과학적이고요. 굉장히 정확해요. 자, 나사선 굉장히 망가져 있죠? 도장이 다 벗겨져 있고, 하물며 그 밑에 휀다의 와셔 부분에 도장 벗겨짐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이건 돌리는 과정에서 밑에 충격을 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벗겨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나사선이 다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나사가 깨끗하긴 하지만 나사선이 다 망가졌죠. 도장이 벗겨지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탈부착이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장 작업을 통해 가지고 탈부착을 했는지 사고 위에서 탈부착했는지 솔직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휀다가 탈부착이 됐구나 그런 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전판을 깔끔하죠? 어떤 망치의 두드림, 변형, 충격에 의한 뒤틀림 전혀 없죠? 그라인더로 갈아낸 흔적, 용접한 흔적 아예 없죠? 굉장히 깔끔하고요. 본연의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요. 깨끗하죠? 자, 이런 사고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누가 여기다 발로 차고 간 거예요, 이 휀다를. 혹은 여기다 심하게 기스를 낸 거예요. 그래서 차주분께서 도색을 한 거겠죠? 보통 큰 사고에 연관이 되려면 이 본네트 자체가 갈려야 돼요. 하지만 그런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단순히 어떤 휀다의 기스나 휀다의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도장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네요. 다 깔끔해요. 전판들도 깔끔하고요. 인사이드 판들도 전혀 데미지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죠? 저는 잘 보여요. 자, 연식 한번 볼게요. 자, OK라고 적히죠. OK137574. OK137574. OK5가 2005년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이게 사실 이제 영상이 이제 오늘 찍으면 오늘 올리는 거 하고 내일 정도까지 올리면 이제 500편입니다. 500편. 제가 지금까지 500편의 영상을 올렸어요. 많이 올렸죠? 500편의 영상을 찍어 올리고 사실 500편보다 제가 찍고 지우고 또 못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500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한 700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을 때 민망해서 못 올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가 또 한 15분 정도 촬영하다가 갑자기 영상에 욕설이 나와가지고 편집을 못 해가지고 또 자른 것도 있고 많아요. 갑자기 전화 왔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가지고 육두 문자로 시작하는 그런 영상 어떻게 올립니까? 그거를 못 올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못 올린 거 합친다고 하면은 대략 약 한 700편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700편의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많이 호흡을 했는데 이 뭐지 얘는? 자, 타이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일단 빼볼게요. 700편 약 700편인데 지금 올라 있는 거 500편 정도 되겠죠. 진짜 여러분들과 오래 만났어요, 여러분. 자, 스팟 자국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외형의 뒤틀림 전혀 없죠. 실리콘의 덕지덕지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리지널.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팟 자국 하나 있잖아요. 굳이 이 스팟 자국 하나를 찾지 않더라도 이런 연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의 망치질만 없다면 무사고로 봐도 무방합니다. 깔끔한 거예요. 자, 여기도 스팟 자국 여러 군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스팟 자국이 상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따끔은 다 보여요. 여기 철판과 철판 이음새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치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그라인드의 흔적, 망치로 두드린 흔적, 외부의 충격으로 찌그러진 흔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여기도 따끔은 나와요. 따끔은 다 나옵니다.
자, 무사고. 자, 여기는 마치 형태가 1985년도에 만들어진 법한 그런 청소기가 들어있고요. 야, 정말 청소기가 정말 올드하네요, 그죠? 이게 청소가 될까 싶은 그 정도의 모양새네요, 이게. 참. 자, 백화점 한번 열어서 후미충 사고를 볼게요. 여기는 워셔에 워셔기 이렇게 들어있는 걸 수가 있고. 자, 백판들 굉장히 깔끔하죠. 완전 무사감을 증명해주는 아주 이쁜 실리콘색이 발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여기 벌어졌네요, 그죠? 이 벌어진 거는 원래 출고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고 나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기기도 실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출고 때 만들어진 그대로의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저는 저런 걸로는 실수 안 했다는 실수에도. 자, 얘 타이어 다시 넣어놓을게요. 아유, 오케이. 아유, 오케이. 자, 타이어 다시 넣어놓도록 하고요. 정말 여러분과 오랜 시간 만나오고, 제가 최초 영상을 찍은 게 아마 4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할인이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렸었거든요. 할인 영상 많이 올렸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공유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할인이 자체에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거고요. 자, 이게 스키스루라는 거죠. 스키스루라는 이 장치가 라스트에도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암레스트를 제꼈을 때는 그 어떤 전기장치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냥 단순히 콘솔 박스, 음료수 거치된 정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뭔데 이렇게 선이 붙어있니? 뭐 카시트 선 정도 되겠죠. 카시트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물 시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이런 데도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 거는 참 좀 그래요. 아무리 옛날이라 그래도 이런 데는 좀 가죽 시트로 좀 발라주고 그렇지. 자, 이 대우의 트렌드, 이 막대, 이 막대라 그래야 되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굉장히 막대스럽죠? 막대스러운 이런 시건 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연식을 한번 볼게요. 2004년이라고 적혀 있죠. 닦으니까 점점 어두워지네. 2004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요거는 바꾸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지금 11년식, 12년, 12 각자가 안 나옵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11년식의 점이토는 혹시 주행거리가 뭐 한 30만 넘나요? 아, 30만이에요? 아, 30만이면은 저 내수가 좋습니다, 사장님. 예, 저희는 한 40만, 50만 돼야지. 예, 그래야지 이제 몽골 쪽으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설사 이게 12각자가 나오면 참 좋았을 건데, 12각자가 안 나오니까, 예. 나가긴 나가는데, 몽골 쪽으로 나가는데요. 금액이, 예, 내수보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금액이요? 200에서 300 사이입니다, 금액이요. 수출 금액이. 그게 아예 안 맞는 금액이죠. 예,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 가급적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서 뭐 하나 걸리면 사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자, 우리 샤시브로 봤나요? 뭐지? 자, 2004년 4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OK라고 적혀 있죠. OK137574. OK137574. OK의 5가 2005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이 2004의 5년형 차량이구나. 2004의 5각자 차량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직물 시트, 아, 정말 싫어요. 아주 아주 싫어. 너무 싫어. 하지만 앉아야겠죠? 앉아서 이것저것 테스팅을 해봐야겠죠. 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를 온을 시키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주행거리 잘 안 보네요.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주행거리는 11만 131km. 이제 갓 주행한 차량이고요. 센터펫이야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항상 이 뉴 라세티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그로시 부분들, 이 우드 그레이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항상 극찬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약간 투박하면서도 이 정제된 느낌,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이 럭셔리한 느낌,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심지어 여기에도 이렇게 살짝 스테치처럼 우드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죠. 여기도 이제 우드, 같은 우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드 룸밀러, 룸밀러로 우드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허접하네요. 이건 굉장히 허접해. 허접해요. 용돌이 뿅. 아, 없네요. 비상금이 뿅. 없네요. 아, 요즘에 이 득 제로예요. 확률이 제로. 제로 확률이야. 제로 확률. 예전에 정말 가끔씩 있었어요. 용돈이 하고 여기 딱 제끼면 10,000원짜리 하나 뚝 떨어지고 1,000원짜리 하나 뚝 떨어지고. 요즘에 없어. 불경기라 그런지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숨겨놓질 않네요. 자, 암레스트 있고요. 암레스트 열어보면 뭐 특별한 게 없나요? 없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저를 위해서 생수를 준비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토콘 맥스죠. 맥스 옵션이다 보니까 프로토콘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는 뭐죠? 얘는 라디오죠. 라디오 장치, 카스트 데크 장치, CD 장치가 다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대음악부 있고요. 에어백 있고, 조수석에 에어백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없네요. 자, 핸들 리모컨 배치되어 있고, 여기도 핸들 리모컨 역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블루투스 기능이겠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크락션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에는 특이하게 대우는 또 여기 접이 시뮬러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오, 내 모습이 보였네. 그렇다면 카메라를 꺾어야지. 자, 크락션 한번 올려볼게요. 자, 크락션. 이거를 누르면 대우차는 안 나와요. 그쵸? 여기 나팔 모양이 있죠? 이걸 눌러야 크락션이 작동이 됩니다. 자, 괜찮죠? 크락션 소리 나쁘지 않고요. 나의 위치를 충분히 알려줄 만한 그런 거대한 크락션 소리임을 알 수가 있고, 워시액 한번 작동해 볼까요? 구멍 두 개에서 2구에서 굉장히 약소하게, 강렬하지 않습니다. 약간 소심하게 수줍은 아가씨처럼 살살 분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멈춰. 그렇죠.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죠. 시동 끄고요. 항상 여러분들과 노는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즐겁고요. 행복해요. 잠깐 미등 안 껐네요. 잠시만요. 아우, 미등을 꺼야죠. 자, 미등 끄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영상을 끝으로 이제 집에 가서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 배에서 밥 달라고 배꼽 시계가 계속 꼬르륵 제 뱃속을 괴롭히고 있답니다. 자, 이옯에서 마무리할게요. 이 차량은 2004의 오각자 뉴 라세티 대오 자동차 오토 차량이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연락 주세요. 가격은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내 차 너무 안 좋은데, 부식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